제10회 나루토 배틀리그 시즌3 2부 리그 다음 4강전 매치는 메이저니가 니콜님의 경기입니다. 자, 레브씨님을 잡고 올라왔죠, 메이저. 그리고 롤충님을 잡고 왔습니다, 니콜. 아, 이 두 분의 경기가, 자, 보자면, 니콜님은, 뭐, 롤충님 상대로 어찌됐던 상당한 손빠르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전적도 뭐 90%가 넘어가요, 랭크 매치가. 뭐, 그 정도로. 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메이저님은 이제는 1부 리그 가야 돼요. 이 선수도 정말 웃긴 선수예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무슨 리그를 3주째 불참합니다. 리그를 3주째 불참하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결승 가는 선수예요. 결승 가고 우승 가는 선수. 아, 이 선수, 메이저니가 니콜님의 경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나루토를 못하는 입장에서 정말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잘하는 분들이 리그를 많이 안 나와서 한 번씩 결승 우승 딱 뚝딱 하고 가거든요. 전적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니콜님이 44전 35승 79% 플레이배치 220승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도 경력은 없어. 더 재수 없어. 그죠? 자, 니콜님은 30전 28승 93% 약간 적었는데 자글한 냄새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딱 전적이 30이고 너무 적어. 많은 전적을 하면 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단지 추측에 불과하고요. 자, 레디 해주시면 1경기 갑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거. 자, 첫 번째 경기가 들어와죠. 제10회 나루토 배틀리그 시즌3 2부 리그 4강전 메이저니가 니콜님의 경기입니다. 자, PS님도 지금 이제 1부 리그 가는데 여기서 메이저님이 1부 리그 못 간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고. 아, 그리고 진짜 1부 리그 가는구나. 나도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되게 기대에 부풀을 수 있어. 지금 메이저님이 과연 1부 리그를 갈 수 있을지는 니콜님한테 사실 날려있어요. 니콜님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진짜 관건이거든요. 자, 니콜님 마다라의 나가토. 일단은 뭐 조합은 상당히 강해요. 맵이 상당히 어둡네. 자, 메이저님은 오로치마루의 지라이아를 골랐습니다. 자, 일단 니콜 여유로운, 확실히 손이 빠르죠. 상당히 좀 경기 흐름을 즐기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재수없어. 그죠? 칭찬이에요, 사실. 자, 가득 깨주고요. 메이저님 지금 너무 초반에 가드가 깨졌어요. 저런 거는 조금 좋지 못하고요. 자, 마다라 나가토가 너무나도 센 조합이기 때문에 메이저님도 오르치마루와 지라이아를 골랐을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지라이아 뚫리고요. 자, 평타 다 맞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면 니콜님이 좋아요. 자, 메이저 바꿔치기 넣고요. 거기다 지라이아 나선은 짧기 때문에 상당히 넣기도 어렵고요, 나선하니. 어디가 더 맞아야지 이런 느낌인데 지금. 메이저 지금 힘을 못 써보는데 무슨? 아니 지금 원콤강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말렸어요, 메이저님이. 그러니까 메이저님이 못하는 느낌보다는 메이저님이 그냥 게임을 시작을 못 열어 지금. 그쵸, 한번 열어볼 만한데 막 타다다라 싸우다 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그냥 완전 말렸죠. 자, 한 대 맞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몸에 열이 오르죠. 남자가 원래 그래요.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야 대전 게임이 잘해요, 남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지면은 이제 몸에서 열나고 이제 욕하면서. 그쵸. 자, 근데 저 만상천이 정말 많이 빨리고 있네, 지금. 야, 이거는 니콜님 괜히 디고 갔다 더 맞았어요.
캐치를 잘했어 메이저니. 아 메이저니 뚫렸습니다. 자 만상천 빨리. 아 이건 또 킬각제입니다 지금. 저 만상천인에 지금 메이저니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지금. 자 정말 지금 만상천인에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서 아 첫번째 경기는 지금 뭐 힘을 못써봐요. 지라이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무너집니다. 메이저님이 지라이아 선임모드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라이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바꿔치 없는 순간이어서 이건 뭐 전혀 뭐 싸움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상당히 빠른 경기를 보여주면서 네 니콜님이 0대1로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 빨렸죠. 근데 이번 경기를 잘 보면 만상천인이 없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했다면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팽팽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만상천인 니콜님 너무 잘 썼고 그리고 메이저님이 유독 좀 만상천인에게 좀 대응 못하는 그런 모습 좀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의 선택으로 봤을 때는 이건 완전 니콜님의 완승이었어요. 자 1대0으로 경기 가져가고요. 자 두번째 경기 룰렛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를 승리한 니콜님부터 돌립니다. 자 22번 방금 나왔던 캐릭터인데요. 히단과 카구즈요. 자 니콜님은 아 참고로 밑에 이게 다시 버튼이 있어 얘들아. 여기 요거대로 누르는 거란다. 자 니콜님 히단과 카구즈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메이저님은 3번 시이게츠야 자부자. 안 써봤으면 어려운 카드죠. 자 메이저님은 시이게츠야 자부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방금 지라이아와 그리고 오로치마루 조합이었었는데 지라이아도 그렇지만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부자도 정말 각성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메이저님이 만약에 이 조합을 모른다면 자부자 각성을 정말 집중적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 룰렛전은 안 가려도 되지. 그냥 형이 알아서 할게 얘들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하기 힘들어. 실제로 방송이나 리그에 보면은 진짜 하나하나가 힘들어 진짜. 머리 쓰는 게 안 돼. 남자 두 가지가 안 된다. 너가 해보렴. 그냥 봐 좀.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하고요. 자 지금 뭐 수둔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는데 이런 플레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부자 수둔에 하나 단점이 있죠. 자부자 수둔은 굉장히 정력이 세기 때문에 포물선의 넓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정력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캐릭터보다 수둔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자 바꿔치기 없을 때 완전 뚫렸죠.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니콜님도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메이저님도 이만큼 데미지 줄 수 있는 거 이거 그냥 들어가면 카운터 맞습니다. 지금은 수준으로 눈을 가리고 잘 들어갔네요. 자 메이저님 오늘 바꿔치기 관리 안됩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자 니콜님이 이거는 무난하게 또 체력차를 많이 내겠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근데 니콜님도 그렇게 썩 바꿔치기 잘 되는게 아니어서 왜 이러지. 오늘 평소에 메이저님 같은 느낌이 많이 없어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3주 동안 이글 쉬었던게 너무 컸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수둔 써주고요. 자 자부자 이거 보세요. 수둔을 두 개를 장전해서 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지금 저 수둔 막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드를 푸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 지금은 이거 원콤 나올 각이에요. 빠져나오는데 수든 장전했습니다. 아 그러나 무너지고 마네요. 오늘 메이저님의 단점은 바꿔치기입니다. 바꿔치기 없어서 너무 많이 맞아요. 아까 나가토도 만상천인 말이죠. 그거 바꿔치기 없으니까 계속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아 그쵸 여기서는 또 수든이 상당히 유리하죠. 지금 히단이 밟고 있는 곳에서 수든을 쓰면 아마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게 작은 내까여도 자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신경 쓸 만한 또 상황이 아닐 거고 메이저님은 자 그리고 니콜님은 좋아요 오늘 상대가 약해져 있을 때 공략해버리는 거 이거 진짜 이득이죠 결속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들어갑니다 압박 들어가고요 자, 가득게 주고요 기다리 진짜 평타가 좋기 때문에 와 이게 또 지금 메이저님 바꿔치기 없어요 지금 지금 바꿔치 관리가 너무 안되는 모습을 지금 메이저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뭐 수드는 뭐 너무 지금 잘 피해주고 있고 니콜님이 정말 잘 피해주고 있고 빨아주고요 자 때려주고 뭔가 지금 사실 뭐 파해법이 없어 지금 전혀 너무 지금 실력 차이가 많이 나 지금 만약에 이게 바꿔치기 관리가 된다면은 이게 실력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지 모르겠는데 오늘 너무 지금 너무 당하는데 메이저님 지금 설마 피 빨았나? 아 메이저 죽어요 원콤가 기단 키모찌 아 지금 글쎄요 이거 진짜 저는 지금 메이저님 밑에까지 이렇게 당하는 유저를 이런 유저랑 기억을 많이 못했었는데 지금 상당한 굴욕을 안고 갑니다 오늘 거기다 지금 니콜님은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거기다 방송에 대한 그런 또 감각 센스 같은 모습 마지막에 또 사신사마를 보여주면서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0까지 몰아넣어줬고요 세 번째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메이저님은 가장 잘하는 캐릭터를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콜님은 진짜 이제는 그냥 결승전으로 가는 게임 킬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라운드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 도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메이저님과 니콜님의 경기 라운드 별풍선 세 번째 경기 라운드 별풍선은 도타이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네 권력없는 매니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적금할게요 자 레디해주시면 세 번째 경기 갑니다 야 오늘은 천사의님이 없으시니까 도타이님이 많이 달려주시네 도타이님 중간중간에 뭐 매 리그 때마다 조금씩 달려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많이 달리시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보호지킴이가 있어요 지킴이라 보기 좀 그렇고 약간 스폰서 느낌 회장님들 아 10세끼니 별풍선 한 개 백럭가요 환영합니다 13076번째 10세끼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게임 다 했으니까 이제 부숴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니콜님이 게임을 하는데요 사쿠라를 골랐어요 박살내겠다는 얘기에요 사쿠라 히나타 아 메이저님은 초대우카게 선인 초대우카게와 그리고 예토전세 마다라를 골랐습니다 여기서마저 지면은 진짜 메이저님 희망이 없어요 진짜 희망이 뭡니까 지금 그냥 지는 거예요 탈락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겠고요 자 리디콜님은 지금 뭐 사쿠라 골랐기 때문에 그냥 박살내는 일만 남았어요 메이저라는 탑을 이제는 무너뜨릴 때가 된거죠 완벽하게 갉아먹을 때가 아니라 그냥 기둥을 부러뜨릴 때가 됐어 이제는 완벽하게 상대 척추를 부러뜨리는 자 좋습니다 니콜 아 이거 보세요 메이저님 오늘 너무 아쉬운게 바꿔치 관리가 정말 아쉬워 지금 자 지금 이번 경기에 조금만 깨달아야 되겠고요 니콜님도 바꿔치기 잘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계속 뚝 감았는데
자 카운터 좋고요 니콜. 자 좋습니다 니콜 많이 때렸네. 어우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은 메이저님이 이제는 제법 좀 따라가는 느낌이 느껴지긴 해. 지금은 오이 막아주고요. 지금 니콜님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가 지금 게임에서 보이죠. 저기 타이밍에서 오이를 쓴다는 얘기는 상대를 지금 한번 휘청휘청일 때 한번 한번 오이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각을 한번 잰 거거든요. 자 메이저님 빡쳤어요. 지금 상대 바꿔치기 없을 때 완벽하게 고무고무로 제트 피스토르. 자 지금 잘 봤죠. 가드 클래시. 아 지금은 뭐 사쿠라고 뭐 신화타고 지금 완벽하게 둘 다 가드 클래시 때려주고요. 메이저님 지금 계속 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껑충껑충 뛰어서 가야 돼. 왜냐면 카운터 맞습니다. 카운터. 야 이거 보세요.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바꿔치 없기 때문에 지금 니콜님 할 게 없죠. 본인이 그거 제일 잘 알아. 내가 지금 제일 불리하다는 거를. 자 니콜님 가드 클래시는 아이템 쓰려고 그랬는데요. 아 두 번째까지 써주면서 한번 넣어주네. 오이. 와 잠깐만. 사나요? 아 사네요. 역시 사쿠라. 도움이 안 되고요. 자. 자 이 정도 체력 차이면 한 번만 바꿔치기 이긴다면 메이저님이 니콜님은 여기서 바꿔치기 뺏기면 먼저 죽습니다. 바꿔치기 뺏기면 먼저 죽어요. 자 아 그렇죠. 정말 잘했어요 니콜님 지금. 정말 잘했어요. 자 이 정도 체력 차이지만 그 상대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인술이나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찮게 해줄 수 있어. 바꿔치기 누르면서 싸워야 되고 우리 니콜님은. 자 카운터 좋고요. 아 지금은 근데 또 메이저님 또 바꿔치기 또 떨어져가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이거 큰 그림 그리는데 지금 니콜님이 큰 그림 그려나가는데 체력 차이 보니까 체력 떨어지는 거 보니까 큰 그림 그려나가고 있어 지금. 메이저님 지금 한 목숨에 두 목숨을 KO 당할 수도 있어요. 글쎄요 지금 지금 너무 그냥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지금 그냥 사쿠라란 여자가 무서워요 지금. 자 그렇죠 마무리해 주고요. 아 지금 정말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데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쿠라가 너무 극딜을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니콜님은 정말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은 본인이. 자 카운터 좋습니다 리콜. 사쿠라 채워주고요. 그래도 먼저 지금 바꿔치기 찬다는 면에서는 자 여기서 한번 상대 바꿔치기를 뺀다면 아 지금은 근데 니콜님 바꿔치기 다 채웠어요. 이러면 웨이전이 너무 어려워요. 니콜님은 한번 이럴 때 오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노려보는 거 괜찮아. 아 지금 인수 되게 날카로운 타이밍이었는데 메이저님 바꿔치기 잘 쳤네. 자 먼저 바꿔치기 떨어지면 무조건 밀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카운터 좋고요. 아 어려워요 메이저. 니콜님이 결승전은 가네요. 아 마무리 도망가는 상대를 사쿠라로.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진짜. 정말 무서운 남자입니다 사실. 그냥 걸렸다 하면 주먹질이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니콜님이 사쿠라까지 앞세우며 3대0으로 2대0으로 올라왔던 메이저를 3대0으로 격파해주며 오늘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리그 전적 150점까지 채우면서 참가 자격을 만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가 정말 데뷔전 하시는 분들이 강해요. 너 진짜 이제는 막 10번 20번 뭐 50번 100번 이겨도 리그를 못 참가하거든요. 전적이 150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니콜님 어느정도 PC와 그리고 또 연습에서 단련이 돼있다. 그래 메이저님은 사실 이기는게 이상하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메이저님은 그동안 리그를 너무 참가를 안해서 3주라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거의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참가를 안하다 4강 하면 사실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제10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 이제 결승전이 선서가 됐습니다. 오늘 메이저님이 격파가 됐지만 그래서일까요? 결승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와 진짜 PS님 결국 다 막아냈거든요. 거의 뭐 진짜 방어 방패라 보기에는 PS님 뭔가 엄청난 그런 항상 상성에서 이기는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PS님은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해도 막아냄과 동시에 공격을 하는 선수거든. 이 선수는 단지 방패를 들고 싸우는 선수가 아니에요. 방패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선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니콜님은 상대를 정말 극방어 모드를 시키는 유저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와 바꿔치가 뚫렸을 때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계속해서 그냥 원콤으로 그냥 먹방 찍는 유저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PS가 뚫릴 것인가 라는 기대가 크고요. 죄송합니다 PS님. 뚫릴 것인가 라는 관심이 있고요. 제가 기대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PS님. 절대 나는 자 그리고 니콜님은 과연 PS님을 또 공격을 잘 어떻게 또 막아낼 것인가. 중간에 바꿔치기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였어요. 근데 메이저님 더 안됐기 때문에 니콜님이 정말 전진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자 과연 PS님과 니콜님의 이제 제10회 나루토 멀티리 시즌3 2부 리그 결승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